안녕하세요. 뷰티 예술학과 2학년 졸업생 김혜지입니다. 먼저 토스본장 작품은 플라스틱 피해라는 주제로 했는데, 요새 이제 바닷속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플라스틱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그물망에 플라스틱 조각을 오려서 이제 또 녹인 다음에 그거를 붙여서 사람이 먹어서 토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일아트 작품은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해서 그루트랑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꼭 또 한번 보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작품을 크게 큰 액자로 만들어서 보니까 좀 더 뿌듯하고, 또 이런 토스분장으로 상을 받게 되어서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거를 계속 창작해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웠고, 특히 특수문장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소품이나 조명, 뭐 카메라 위치 이런 거 다 디렉터가 돼서 하는 거였어서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POD 교수님께서 특수문장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특수문장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뷰티예술계열 이윤주입니다. 특수문장 작품은 나르시시즘을 표현했고, 나르시시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홀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포인트는 거울 속에 나와 이어져가는,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핏줄로 표현한 모습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복식문화 작품은 메두사를 표현한 작품인데, 졸업작품 하면서 메두사 주제로 하는 작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약간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특수분장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주제부터 아이디어까지 제가 다 해나가야 되는 거라서 조금 많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이 잘 이끌어내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작은 아이디어여도 그거를 좀 많이 잘 살려서 이제 헤어나 뭐 다른 데에서도 다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뷰티 예술 계열 22학번 김유진입니다. 먼저 특수분장 작품은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 남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작품 창작 작품은 자신의 정원을 지키고 있는 괴물의 모습을 직접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모델한테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출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평소 수업에서는 배워보지 못한 것이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2년 동안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여러모로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가는 거를 생각 중이어가지고 지금 편입 준비 중이고요. 편입 후에는 또 다시 취업 준비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예술계열 2학년 양수지입니다. 옆에 있는 이 작품은 방사능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더 기괴한 느낌으로 과일과 꽃의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일아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반짝반짝 이뻐 보이지만 손가락이 사이에 떨어져 있는 심장이 되게 위태롭게 있습니다. 현대인의 이중성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너무 많은데요. 꼼꼼히 하려다 보니까 그게 제 생각과는 다른 느낌의 꼼꼼함이어가지고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된 걸 보니까 뿌듯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저희를 가르치시기 힘든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저의 의견 들어주시면서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스타일리스트가 꿈이었어가지고 일단은 그걸 먼저 경험해보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